제품이 나는 특성도 완전히 파악이 되었습니다. 물론 저는 이제 목 있는 것보다 목 없는 그 머큐리얼 베이퍼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에이지 버전으로서 충분히 신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그 제품이 뭐 국내 출시가 된 해외 출시가 됐을 때 아마 그 실체 리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. 어쨌든 발볼이라든지 길이상에서 그러니까 그 발볼에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길이를 맞추는 건 오히려 쉬워지니까 그렇게 되고 어프 자체가 주는 고도의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도의 부드러운 어프를 실제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착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. 근데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신어도 이 라스트에서만 그 결정적인 이질감만 없다고 하면 근데 그 라스트의 이질감을 결국 이런 인조가죽 축구화들 그 다음에 니트 관련된 축구화들은 이 길이상의 문제 라스트의 문제가 사실은 이 밴드가 주는 아니면 어퍼가 주는 신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하죠. 그러니까 라스트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발볼이 충분히 넓어지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타이트하게 가져오면 이 신발의 기본적인 쉐이프상에 발을 밀어 넣어서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부분에서는 시도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쪽 지금 당장 이 모델을 뭐 수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런칭 모델이면서 한정판처럼 나온 제품들은 굉장히 갖고 싶으시겠지만 실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에이지 버전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했을 경우에 구입을 해서 신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지금까지 그 나이키를 싫어하지만 주제넘게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슈퍼플라이 제품에 대한 간단 리뷰였습니다. 간단 리뷰인데 43분이나 되겠네요. 네. 뭐, 저희 채널이 원래 특성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, 그 부분은.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